네, 그러면은 네, Fast NeRF High Fidelity Neural Rendering at 200fps 발표를 받게 된 신동원입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현재 이제 스트라드비전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이제 2019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슬랭케알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소소하게 이제 작게 운영하고 있고 예전에는 슬랭 관련해서 여러 기업에서 초청해 주셔서 발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일단 널프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살펴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그 찰라님께서 널프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해 주셔가지고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 그 원래의 이제 원저자분께서 설명해 주신 영상이 그 그래픽컬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We present neural radiance fields, or NeRF, a new method for representing complex scenes that achieves state-of-the-art results for view synthesis. Given a set of input images of a scene, which in this visualization is a Lego 이렇게 bulldozer, 이미지 한 장이 we들어오면 그 optimize a 이미지 volumetric 카메라 representation of the scene 센터에서 이제 as a vector 약간 valued 픽셀 function, 방향으로 which is defined 레이를 for any 만들어내고 continuous그 five-day 레이 coordinate 따라서 이제 포인트를 consisting of a 샘플링하고 location and 그 view direction. 샘플링한 포인트로부터 이 XYZ의 포인트 값과 이제 세타 파이의 방향 값을 요 인풋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풋을 이제 뉴럴 넷에 Amortize the scene간단하게 representation만들어진 as a MLP fully connected Multi deep Layer network that Perceptron에다가 takes each single 집어넣어서 이제 5D coordinate 결과적으로 and 이제 outputs the RGB corresponding volume 색상값과 density and view dependent 시그마라고 하는 emitted RGB 그 radiance 투명 at that density location. 값을 이제 출력하게 We can 됩니다. then use techniques 그런 for volume 모든 rendering 값들을 to 모든 composite 포인트에 these 대해서 values along a 계산하고 camera그 ray 값들이 to 모두 render any pixel. 더해져서 하나의 This픽셀 rendering is 값이 fully 이렇게 differentiable. We합쳐져서 are able 픽셀 to 값이 되도록 optimize the scene학습을 representation 시키면 by minimizing the 이제 error of모든 rendering all camera 이미지 rays. 들에 A 대해서 그렇게 collection of 똑같은 standard 과정을 RGB 거쳐서 images. 이렇게 3차원의 이제 어떤 렌더링 하는 뷰가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이이 널프 저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카메라 뷰가 하나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미리 카메라의 포즈에 대한 정보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기본 정보를 통해서 이제 카메라에 대한 어떤 인트린직 파라미터 정보를 이용해 그 어떤 하나의 픽셀 방향으로의 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레이를 따라 쭉 가면서 이제 포인트를 샘플링합니다. 그 샘플링된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인풋이 들어오고 뉴럴넷을 통해 RGB 값이 나오고 그런 결과를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기서는 레이 1번과 레이 2번이 이렇게 있는데 레이 1번에 대해서는 이 방향으로 쭉 나가면은 이 점에서 이 포크 레인의 이제 삽 부분에 어떤 표면을 뚫고 지나가는 레이가 생성되는데 그 레이를 따르는 이제 그 포인트들의 값을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모든 값들의 그 합이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 여기서는 이 영상에서의 어떤 픽셀 값이 되겠죠. 그 픽셀 값과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이 렌더링 로스를 만들어내는 게 되겠습니다. 레이 2번에서는 이제 이쪽 방향에서 옆쪽에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레이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굴삭기의 삽 부분의 양 끝점이 이제 교차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지고 이 모두 합쳐진 어떤 픽셀 값 예측된 어떤 픽셀 값이 그라운드 트루스와 같아지도록 이제 만드는 그런 렌더링 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뭐 그렇게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는 아니고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구조로 이렇게 처음에 인풋 연두색으로 표시된 어떤 값이 들어오면은 이제 256짜리 레이어가 이렇게 연속되어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에 128차원으로 차원 축소가 되고 그게 이제 RGB 값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위에 있는 연두색으로 들어가는 어떤 인풋이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제 요거는 다 디렉션 D라고 하는 이제 노테이션은 방향에 대한 아까 셋업 파이에 대한 어떤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RGB 값과 더불어서 여기서도 어떤 시그마 아까 값이라고 했던 그 덴시티 값이 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해서 이요 감마라고 해야 될까요? 감마로 표시된 이 이제 문자로 표시된 이 함수가 이제 포지션 엔코딩을 위한 함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조합으로 이렇게 이제 값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어떤 p라고 하는 어떤 벡터가 들어오면 그 p라는 벡터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의 함수의 조합으로 좀 기본적으로 XYZ 포인트에 대한 값만 집어넣으면 좀 세밀한 그런 이미지 또는 볼륨의 형태를 학습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의 그런 신호도 학습을 잘할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어떤 인풋 값을 뻥튀기 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원을 어떻게 확대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값들이 이렇게 X에 대해서 XYZ에 대한 포인트 값에 대해서 이렇게 뻥튀기가 돼서 60차원짜리가 들어가고 중간에 또 동일한 60차원짜리 값이 이렇게 약간 증강해 준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마지막 끝단에는 D라고 하는 방향 벡터에 대한 값도 뻥튀기가 돼서 24차원짜리 값이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이런 식으로 작습이 되는데 그 와중에서 Hierarchical Volume Sampling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논문에서는 Cross Define이라고 두 스텝의 학습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Cross 단계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레이 방향으로 포인트를 샘플링한다고 했는데 이때 첫 번째로는 유니폼하게 어떤 일정한 간격처럼 보이는 유니폼 샘플링을 통해서 포인트를 이제 뽑아내고 그첫 번째 뽑아낸 샘플링된 포인트로부터 어떤 이제 디스트리뷰션 이와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고 이 디스트리뷰션이 좀 확률이 높은 부분에서 조금 파인하게 포인트를 샘플링하는 파인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두 가지의 코러스 로스와 파인 로스를 합쳐서 이게 두 가지가 최종적으로 작아지도록 로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코스트 펑션은 이렇게 이제 아까 요 L이 코스트 펑션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C 값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이제 C에 R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인티그랄의 형태고요. 적분의 형태고 이제 항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 대문자 T는 transmittance 이제 어떻게 이제 투명도 값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이 시그마는 아까 말씀드린 density 그리고 C는 color 값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어떤 레이를 따라서 얻어진 포인트들에 대해서 모든 이런 값들을 다 더하면 적분하면 어떤 픽셀 값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이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 컴퓨터에서 구현을 하고자 하면 이제 디스크리트한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바꾼 게 컨버전 한게 이제 아래와 같은 형태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티그랄 형태를 시그마 이제 서메이션의 형태로 바꾼 그런 차이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 T도 트랜스미턴스로 의미가 똑같고 이제 덴시티는 약간 수식이 바뀌긴 했는데 이 변경된 수식은 논문에서는 이제 어떤 논문을 이제 사이테이션 하고 있긴 한데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이런 수식을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컬러는 이제 말 그대로 C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코스트 펑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뭐 이전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던 대로
몇 가지의 결과가 있는데 이제 ship, test case나 이제 microphone, Lego, material에 대해서 각각을 봤을 때 ground truth 대비 가장 비슷한 거는 이제 nerf의 경우가 굉장히 비슷하게 유사한 포토리얼리스틱한 결과를 내어주고 있고요. 나머지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뿌옇거나 그 선명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다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지난주에도 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널프에 대한 어떤 이제 설명이었는데요. 이 널프에도 이 널프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또 완벽하진 않아서 여러 가지 단점 또는 문제점, 챌린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계산량이 많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널프를 그 0.66fps로 돌렸을 때에서야 이렇게 선명한 결과를 이제 볼수 있다고 합니다. 0.66fps라고 하면 이제 시간초로 환산하면 대략 16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16초 정도가 걸린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빠르게 해서 31fps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나오게끔 만들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품질이 낮은 저해상도에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원인이 정확히 뭔지 살펴보면 이제 그 널프 자체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계산량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800 by 800의 이미지를 우리가 렌더링 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픽셀에 대해서 이제 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레이를 따라서 우리가 포인트를 샘플링 하는데 예를 들어서 192개의 포인트를 샘플링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800 곱하기 800 곱하기 192를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밀리언 단위인데 100만, 1000만, 1억 2천만, 1억 2300만 번의 이제 MLP 콜이 필요합니다. 이한장 이미지를 만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시간이 들고 물론 이제 GPU를 이용해서 가속을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한 장을 만드는데 16초와 같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자 나온 게 이제 Fast Nerf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ICCB 2021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나온 연구 결과를 이 학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니까 논문 내용도 이제 충실하게 적혀 있긴 했는데 주로 theoretical한 내용보다는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가속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그런 내용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빠르게 널프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의 컨트리뷰션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팩토라이제이션입니다.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팩토라이즈드 뉴럴 레디언스 필드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널프 형태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을 추상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YZ의 인풋이 샘플링한 그런 인풋이 들어가고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그 학습된 어떤 128차원의 이제 피처 맵이 또그 셋탑 파이의 방향 값을 가진 인풋과 결합이 돼서 최종적으로 RGB 값이 나오고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온 이제 시그마 값이 이렇게 더해져서 그런 아까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이두 가지 인풋을 따로 생각해서 이제 포지션 디펜던트한 MLP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디렉션 디펜던트한 MLP에 대해서 따로 생각을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분리된 형태의 결과로서 학습된 피처가 이제 UVW라고 하는 피처 맵을 D 차원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셋탑 파이로부터 학습된 이제
결과는 베타라고 하는 D차원의 어떤 피처 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의 결과를 내적을 통해, 여기서는 내적 연산이라고 볼수 있겠죠. 내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RGB 시그마 값이 나오는 형태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인풋으로 들어가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두 가지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눠서 생각했고, 나눠서 생각하다 보니 좀 가속을 할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컨트리뷰션인데, 그리고 이제 이 팩토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캐싱인데요. 캐싱은 말 그대로 어떤 정보를 미리 좀 가지고 있다가 그걸 나중에 이제 가져와서 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후에 입력값에 대해서 미리 캐시 형태로 이제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캐시를 이용해서 인퍼런스 할때 이제 트레이닝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인퍼런스 한 단계에 그 미리 계산된 값을 어떤 룩업 테이블로 고려를 해서 빠르게 접근해서 속도를 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 XYZ 포인트 디펜던트 MLP에 대해서 보면 이제 어떤 3차 공간을 이제 어떤 격자 형태로 유니폼하게 나눠 볼수 있습니다. 이 유니폼하게 나눈 어떤 그 포인트들에 대해서 미리 이 MLP 결과를 이렇게 캐싱하고 그걸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setup파이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에서의, 이미지는 2차원 경우에 에서의 그 setup파이들도 미리 격자 형태로 만들어서 그 결과를, 베타의 결과를 이제 미리 캐싱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캐싱을 하고 가지고 있은 다음에 그 결과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동일한 위치 또는 비슷한 위치의 값이 인퍼런스 MLP 콜이 들어오면 그 값을 가져다 써서 조금 더 빠르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이 논문의 이제 메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캐싱을 해서 이제 어떤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The cache is then generated by computing app for each combination of sampled P and D. P와 D는 이제 position dependent 한 이제 XYZ 값과 이제 setup파이, direction dependent 한 setup파이 D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계산을 했더라도 매번 이제 완전 동일한 XYZ나 setup파이 값이 나오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샘플링 한 값이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그리드 유니폼한 위치에서의 포인트에 대해서 미리 캐시를 만들었지만, 만약에 딱딱 끊어진 그 포인트 값이 아닌 경우에, 그 사이 값이 나오는 경우에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그 값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implementation details에 나와 있었는데, value lookup uses nearest neighbor interpolation for app POS. 이건 position dependent MLP고요. And trilinear sampling for view direction dependent MLP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그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활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 캐시를 만든다고는 했지만 캐시가 작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캐시의 이제 크기를 직접 계산하는 수식을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이 수식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펜딕스의 8.5절을 보면 이제 이게 첫 번째가 널프, 그러니까 팩토라이제이션을 안한 형태에서 캐시를 했을 때는 이런 형태의 이제 크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K는 이제 3차원 XYZ에 대한 3차원의 이제 해상도, 그리드의 레졸루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K가 만약에 가로가 256, 256 by 256이면
이제 K는 256이 되겠죠. 그런 형태로 이제 되는 거고, L은 이제 뷰 디펜던트한 형태의 이제 레졸루션 라타입니다.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 by 100, 200 by 200, 300 by 300의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리드 형태를 뭐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기의 MLP 그 캐시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여기서 S 시그마 플러스 SRGB는 S라고 하는 건 각각의 그요 캐시에 대해서 저장되는 데 필요한 데이터의 저장 공간의 양입니다. 여기서는 비트나 바이트 정도의 이제 값이 되겠죠. 여기서는 RGB values in bits and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제 비트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 계산식으로 비트 수를 계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fast nerf에 대해서 비트 수를 계산해 볼수 있는데, 캐시 사이즈죠. 여기서는 이제 위에서는 한세 개의 이제 곱셈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덧셈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조금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 포지션 디펜던트 MLP로부터의 캐시 사이즈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뒤에는 그 뷰 디펜던트 MLP의 캐시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캐시 사이즈의 덧셈으로 형태로 이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수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알파는 이제 덴시 이 공간에서 3차 공간에서 실제 물체가 들어가 있는 정도의 양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스파시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모든 3D 볼륨에 대해서 모든 공간에서 물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empty space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 정도를 나타내는데, 어쨌든 이 1이면은 다꽉차 있는 거고, 이제 0에 가까우면 아무것도 이제 없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계산한 거는, 만약에 이제 K와 L이 1024고 D가 이제 8, 요이1 2 3 4요 중간 세타 파이와 XYZ의 MLP 결과의 차원을 D라고 하는데, 어쨌든 D가 8이고 이런 경우에는 널프를 캐싱했을 때는 5.6 페타바이트가 캐시로 나온다고 합니다. 페타바이트가 어느 정도로 큰지도 감이 안 잡히는데, 하여튼 엄청 큰 이제 사이즈인데요. fast nerf 했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덧셈으로 이제 팩토라이징이 돼서 이제 54GB 정도의 캐시가 생성된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알파가 1일 때, 그러니까 모든 3D 볼륨이 이제 오브젝트로 가득 차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스파시티가 크기 때문에 뭐 알파가 0.3, 0.2 정도의 낮은 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더 이제 값이 작아지면서, 프랙티컬한 경우에서는 그런 스파시티가 커지니까 조금 더 이제 피지블한, 가용한 그런 캐시 사이즈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결과에서는 요첫 번째 결과는 이미지의 이제 퀄리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레고와 쉽에 대해서 나타냈는데, 이제 여기 GT 대비 이제 널프와 뒤에 거는 이제 패스 널프를 적용한 것인데, 이제 캐시가 없을 경우, 캐시를 큰걸 크게 했을 경우, 작게 했을 경우를 이제 다 비교한 겁니다. 그때도 이제 화질의 열화가 그렇게 크진 않다. 물론 캐시 사이즈가 작을 때는 화질의 열화가 눈에 띄는 정도로 보이지만, 이제 캐시가 충분히 크면 이제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수식은 아니, 그 숫자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 셋에 대해서 이제 PSNR과 SSIM, LPIPS라고 하는 매저를 통해 이렇게 평가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화살표가 나타내는 것처럼 이제 숫자가 화살표가 위쪽을 향하고 있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화살표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널프를 보면 이제 PSNR이 29.54dB로 나오고, 그리고 캐시를 사용한 이제 패스트 널프 같은 경우에도 29.97이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SSIM에서는 이제 0.94의 결과가 NeRF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 Fast NeRF 같은 경우에는 이제 0.941이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NeRF와 비교했을 때 화질의 열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나타내고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익스텐시브한 이제 실험을 한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NeRF 대비 이제 Fast NeRF가 화질의 열화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속도를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미지는 NeRF와 DERF 그리고 NSVF와 같은 다양한 그리고 Fast NeRF의 그런 속도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FPS로 이제 NeRF는 0.06의 속도가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Fast NeRF는 굉장히 빠르게 172fps나 238fps로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은 이제 다양한 씬에 대해서 이제 널프와 여기 뒤에 있는 거는 패스트 널프의 결과를 다양한 그 해상도, 여기서는 256의 3차원짜리 그 해상도로, 그 포지셔널 디펜던트 MLP에 대한 해상도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 이제 나머지도 그렇게 이제 뒤로 갈수록 해상도가 높은 것인데요. 높은 해상도의 캐시를 이제 만들었을 때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아래에 있는 숫자들은 밀리세컨드의 단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널프는 체어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K가 1000이니까요. 17만 5000 밀리세컨드가 걸린다고 합니다. 17만 5천 밀리세컨드면은 이게 1초니까 175초 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라고 하고, 대신 이제 Fast NeRF를 사용한 이제 결과에서는 속도가 0.8 밀리세컨드, 1.1 밀리세컨드로 굉장한 이제 시간 형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것을 이제 비율로 따져봤을 때 이제 6,000배나 2만 배 정도의 어떤 굉장히 경이로운 숫자의 이제 속도 향상이 있었다라고 여기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Fast NeRF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해 보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This additional network transforms the input sample positions to a canonical space. NeRF를 한 As 게 fast nerve takes 이 only a few 영상입니다. milliseconds to render these images, the deformation network becomes the main bottleneck. This lets us achieve 30 frames per second in Fast practice. NeRF를 이용해서 디포메이션 개념까지 추가해서 이렇게 빠르게 얼굴에 대해서 이미지를 렌더링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We would like to 있다라고 point 이제 out이야기를 these하고 three 있습니다. pieces of excellent. We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간단하게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제가 좀 인터폴레이션 하는 내용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인퍼런스 시에 그 언심뷰를 기존 널프는 그냥 예측하는 문제인데, 네. 패스트 널프의 경우는 캐시 갖고 있는 캐시에서의 값들 간의 인터폴레이션을 구하는 방식인 건가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미리 이 팩토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좀 이제 일단 나눠 놓고, 네트워크를 그 팩토라이제이션 된
네트워크 각각에서 이제 미리 XYZ에 대해서 이런 유니폼한 형태의 포인트들을 미리 계산해 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인퍼런스 할때또 정확히 그 미리 계산된 포인트가 안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 사이의 값을 인터폴레이션 통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캐시 테이블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품질의 차이가 좀 나는. 네, 그래서 뒤에서는 요 이미지에서는 이제 이 라지 캐시 그리고 스몰 캐시가 의미하는 게 이제 캐시 테이블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해상도 이 캐시 요 볼륨을 어느 정도로 이제 잘게 쪼갤 것인가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그거를 여기서 256, 384, 512, 768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실험을 해본 것도 이렇게 있고 여기서는 라지랑 스몰로만 표시를 했네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캐시 테이블은 학습이 다 마칠 때쯤 값들을 갱신한다고 이해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습은 동일한 구조인데 그냥 일반 널프랑 동일한데 인퍼런스 할 적에 처음에 한번 미리 이제 하는 걸로 캐시 제너레이션 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for trained NeRF model, we can define bounding box V that covers the entire scene.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학습된 NeRF 모델에 대해서 이제 V라고 하는 볼륨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캐시를 제너레이트 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네. 패스트 널프가 디포메이션이 가능한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이 잘안 들렸는데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그 기존 널프는 디포메이션이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디포메이션에 관한 파트에 대한 질문인데 네. 패스트 널프에서 이 디포메이션이 가능한 이유가 아, 궁금합니다. 이 디포메이션, 기존 널프는 디포메이션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스태틱한 씬만을 고려하는데, 패스 널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스태틱한 씬을 고려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이제 너프 디포메이션을 추가해서 뭐 적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논문을 보면 논문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6장의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스트 너프를 이용하고 디포메이션에 대한 그런 모델링을 추가로 구현해서 이제 적용을 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빠르게 동작하는 디포메이션 모델 뭐 그런 걸로 저는 이제 간단히 이해를 했는데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사이테이션을 따로 또 다른 논문을 하고 있어서 깊게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 디포메이션 쪽에서 썼던 다른 점으로는 하나는 데이터셋 자체를 그냥 모션이 담겨 있는 애를 쓴 건가요?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동영상 데이터를 쓴 걸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여기 32번 사이테이션이 있는데 Deep Form of Neural Radiance Field라고 한 논문이 있네요. 이 논문을 적용한 것 같고 대신 이제 빠르게 했다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이제 만들어서 아까 같은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캐싱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나온 게 있었나요? 캐시 제너레이션을 하는 시간은 따로 논문에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것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캐시 제너레이션 한 시간까지 포함해서 저 FPS를 이야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캐시 제너레이션 시간을 빼고 저걸 했다 그러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빼고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이 논문을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추가적 다른 리뷰 영상이나 아니면 설명하는 자료가 많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찾아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좀 접근한 논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스 코드도 이제 없고 설명하는 자료도 잘 없어서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이제 난했던 그런 논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아, 네. 원본 러프 같은 경우에는 요 학습 단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최종 아웃풋을 만들 때도 아까 말씀해주신 코스나 파인 샘플링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뭐 캐싱을 하기 위한 그 그리드를 만들 때 동일한 간격으로 샘플링을 하고 뭐 최종 영상을 뭐 인터폴레이션 할 때도 뭐 같은 단계로 샘플링이 된다고는 되어 있던데 그럼 혹시 학습 단계에서는 그 학습하는 위치들은 어떻게 샘플링 되어 있는지는 따로 설명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샘플링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기존 널프 논문과 동일하게 사용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크로스트 파인으로 그 레이 디렉션을 따라서 유니폼하게 1차적으로 하고 이제 파인한 레벨로 그 크로스 단계에서 얻어낸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이제 얻어내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 부분이 논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존 널프의 이제 하이라키컬 샘플링 하는 부분을 그대로 썼다라는 부분을 본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은 동원님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리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